안녕하세요. 네이처먼 TV 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 처인구에 나와 있는 신축 빌라 현장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총 3개 동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형대가 자 32평형으로 나와져 있고 안에 실면적은 한 22평 정도 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자, 밑에 지금 거실 사이즈 나와져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가능하고 이쪽에도 가능하고, 자, 뭐가 가능하냐? 자, TV 설치가 양쪽으로 다 가능한 그런, 이제 보면은 이 길이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고객님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이나 상관없이 쇼파 자리 어디에다 놔도 괜찮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 이제 우물형 천장으로 이제 약간 좀 깊이감이 있으면서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관, 자, 현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현관이고요. 자, 이렇게 키 큰 신발장으로 이렇게 3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부츠까지 놓기는 약간 좀 애매해요. 자, 띠용 시공 되어져 있고 자주 신는 신발 놓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옆에는 일괄 소등 버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걸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방이에요. 자, 주방 창이 생각보다 꽤 큰 걸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방 창과 반대편에 보시면은 거실 창이 마주보는 창으로 되어져 있어서 환기 시킬 때 같이 여시면은 엄청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장점이 여기 같은 경우는 층당 2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3집씩, 4집씩 있는 집보다 훨씬 더 환기가 좋고, 그 점도 이 집에 대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리대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살짝 아쉽게도 지금 식탁이 4인용이 설치가 되어져 있지만 뭐 6인용이든 8인용이든까지 이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식탁에서 충분히 가족분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식기 세척기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12인용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센 걸로 일단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3구 인덕션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사이즈 되어져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은 주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만한 크기로 되어져 있는 팬트리 룸이에요. 자, 좋은 점이 뭐냐? 이쪽에 보시면은 수전 두 개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세탁기 같은 거 설치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크다 보니까 주부분들이 이제 뭐 잔진 같은 거 아니시면은 뭐 양파, 파, 대파 이런 거 놓으시기에도 아주 좋을 법한 그런 사이즈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부분들 뭐 주방일 이런 거 빨래 같은 거 일 보실 때 동선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저 주방 동선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안방이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장점이 거실과 각 방에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점, 자, 명심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몰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튼박스도 원래 보통 바깥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포인트로 고객님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 안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부부 욕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욕실 제품도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 세면대, 양변기, 그 다음에 수납장까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방에 보시면은 이제 환기창도 같이 나와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자, 문 이제 보시면은 요거 몰딩 자체도 이제 9mm 문선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 약간 좀 깔끔하게끔 딱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시면 약간 좀 티는 나지만은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쪽 두 번째 방 같은 경우 밑에 사이즈가 나갈 거예요. 자, 사이즈 보시면서 이 방에 대한
크기나 가구 배치 약간 적합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 자 여기 자 한번 보시면은 이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문을 아예 한번 열어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아직 깔끔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태광보다 약간 전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농가 바시고 있는 전원일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설명드리면서 메인 욕실 설명드리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이에요. 자 보시면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이제 이 안쪽으로 사이즈를 저희가 재놨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같이 참고해서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아니면은 이 방의 활용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면대 옆에 스프레이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유리 파티션 안쪽에 이제 샤워부스가 같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잇자먼TV 용인 처인구에 있는 신축빌라 자 세계동 지금 자녀세대 마지막 할인 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현장 많이 있으니까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